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는 코스프레 메이크업이 아닌 그냥 편한 메이크업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니까 저도 좀 뭔가 좀 의무감이 없는 그런 편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할까? 이 나이에 무슨. 집에서만 생활하는 히키코모리가 데일리 메이크업이 왜 필요하나 싶죠? 그러나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여자입니다. 뭔 소리? 모르겠다. 자, 오늘 제가 저 구라치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알려드릴게. 자, 보이죠? 나 구라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모 믿지? 이모가 아니고 무슨 애 엄마 옛날 같으면 벌써 애 엄마. 여튼 오늘은 정말 편하게 이제 육성도 담아서 한번 메이크업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기 유통기간이 한참 지나도 지난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잘안 돼요. 이게 벚꽃 블러썸 유통기간이 21년 괜찮아. 제가 말했죠. 이렇게 유통기간이라는 거는 지키면 좋지만 그냥 써서 뭐 트러블 없으면 괜찮다 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틴트죠. 얘네 둘. 요렇게 보이게 틴트. 제 액정으로는 너무 하얗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일단 요두 가지 그리고 요거 요렇게를 집중적으로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웜 컨셉으로 나온 거니까 색깔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렌즈 했고요. 상태 했어. 이거 두 개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 팩트는 대충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얼굴에 평상시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렇게 코스프레 메이크업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좀 이렇게 팩트나 파우더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외출을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 끝나면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좀 트러블이 없는 편이기는 해요. 바로 지워버리니까. 자, 그리고 팩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파우더 이렇게 두껍게 안 하고요. 대충. 아, 그러니까 아죠. 촬영할 때 몰랐는데 자꾸 앞으로 가는 버릇이 있어서 이제는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면서 메이크업을 하는 연습도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고쳐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크가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버릇 같은 거는 정말 촬영할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하나씩 깨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벼운 영상 촬영 같은 걸 해서 유튜브를 해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죠?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렇지만 영상에서 보이는 건 짤없지. 카메라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다 담거든? 어플 쓰는 거는 난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초창기에 비하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씩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겠지만, 자, 잡담 길죠. 저 원래 그래요. 아, 그냥 여기서 그냥 할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렇게 눈 쪽을 클로즈업 했죠? 근데 지금은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카메라가 잘 버텨줘야 될 텐데. 얘가 가끔씩 반항하거든요? 아! 저는 좀 눈썹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대충 보이죠? 이게 내 눈썹이에요. 털이 깎았는데도 좀 표가 나는데, 있거든요, 이게? 갈색이 있는데, 이건 너무 연한데? 잠깐만요. 한번 해볼까? 얼추 되겠다. 까짓 거 이걸로 그냥 갈게요. 좀, 오늘 메이크업은 좀 어색함이 많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이 카메라가 용량도 그렇고요, 배터리도 그렇고, 오래 버티지를 못하니까 제가 오늘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타고난 인상은 정말, 아, 물론 메이크업으로 커버는 되죠. 변신. 근데, 아, 인상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나 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밝은 걸로 저는 이렇게 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얘는 펄감이 참 예뻐가지고요. 이렇게 눈두덩 여기 앞쪽 있죠? 여기 포인트 주고 눈두덩 좀더 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런 조명보다도요. 조명에서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연광을 딱 받으면 이런 펄감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요거 펄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은은하게 빛을 이쁘죠. 근데 나는 뭐다? 이 끼꾸머리 그리고 좀 여기 살구색 이라고 할까? 요 색으로 할게요. 요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제 머리가 좀 지저분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눈꼬리 쪽을 여기를 이렇게 요렇게. 저는 주로 메이크업 방식이 거기서 거기죠.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내 얼굴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 취향대로 솔직히 말해서 내 얼굴에 내 취향을 섞은 그런 메이크업을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때 이렇게 보면은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저기 저 메이크업이 뭐뭐저 패턴 똑같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빨라. 응? 시간 낭비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는 해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다른 많은 뷰티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도 보지만, 그래도 참고는 하지만, 뭐랄까, 결국은 내가 손 편한 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코스프레 메이크업이 아닌 그런 메이크업을 한 거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진한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밝은 색에서 진한색으로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가는 거죠. 또 가까이 가죠. 아이씨, 이거 고쳐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조명이나, 야외 조명보다 자연광. 자연광에,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살짝 세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진 찍기에도 예쁘게 나옵니다. 솔직히. 제가 초입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플 같은 거는 모르기 때문에 어플에서는 뭐 이렇게 색 강조라든지 뭐 화장품, 화장하는 기능? 그런 것도 있나요? 그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은 그냥 카메라, 그냥 야외 모드, 그런 자연스러운 촬영을 할때
그럴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좀 작은 걸로 여기 브라운 아까 눈썹 그린 요걸로 안쪽 마저 제가 쌍꺼풀이 없으니까 여기 쌍꺼풀 테이프 있죠? 여기 윗부분에는 사실 착색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 저는 이렇게 이렇게 큰 아니 이렇게 큰 쌍꺼풀 가지신 분들 부러워요. 그게 서양식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조금 더 살을 빼면 눈두덩살도 빠질까? 나 눈두덩 좀살좀 있네. 에이씨. 혼잣말 잘하죠? 괜찮아, 괜찮아. 뭐 어때? 유튜브라는 건 있죠? 약간의 좀 그런 기질이 있어야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저기 나르시즘.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약간 포장을 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굴하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메이크업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받쳐주면 좀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하면서 느는 겁니다. 그게 어떤 영상이든 저는 항상 촬영을 할 때, 아, 이거는 그렇게 유명한 그건 아니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할수 있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럴 때 편한 마음으로 많은 도전을 해 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뭔가 좀 어려운 그런 과제가 생길 때좀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치트키를 쓰겠습니다. 털. 이것도 확실히 메이크업도 연습이 필요한 거는 맞네요. 어렵지 않게 도전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일단 제가 얘네들, 요네 가지 색을 전부 사용해서 지금 눈 쪽은 했습니다. 아, 손잡이 날아갔어. 이걸로, 홀터치. 이거 거의 안 썼는데 발색 잘 된다. 보이나요? 발색 잘 되네? 오! 지금 쓰고 있는 거 낫으면 이거 써도 되겠다. 아, 저, 또 가까이 갔죠? 아! 이런다니까.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고칠 거 많아. 지금 카메라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얘 열받지 싶은데 빨리 할게요. 그리고 립을 저는 보통 이렇게 붉은색을 하는데 오늘은 얘로 해볼게요. 얘가 여기 쓰인 컬러가 주로 좀 피치피치 하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잘안 쓰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입술이 작아서 작고 얇기 때문에 오버립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퍼트려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여기서 더 진하게 하려면 가운데 붉은색을 좀더 해볼까요? 아, 별색 없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컬러 메이크업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눈가가 좀 이렇게 아방한 게 살짝 좀 갈색 펜슬로 눈 아랫부분만 좀 포인트를 줄게요. 평상시 이렇게 코스프레 메이크업을 할때 쌍꺼풀 라인 위에다가 그냥 아이라이너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몰랐는데 뭐 진하게 뭐안 된다. 여기만 강조를 할게요. 이게 나중에 영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나 지금 액정 힐끔힐끔 보고는 있는데 자세히는 못 보겠어요. 아, 지금 본다.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겁니다. 제가 어떤 속눈썹을 쓰느냐? 에코스 파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난하고 꽤나 강조가 되는 그런 속눈썹입니다. 제가 붙여볼게요. 뭔가 좀, 잠깐만요, 클로즈업. 이상하죠? 오우, 안 되겠다. 제가 이렇게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렸을 때는 이게 꽤 어울리거든요? 근데 안 된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뭐, 속눈썹 말고, 이렇게 뒷꼬리 부분만 강조를 할 때, 그러니까 좀 남캐나 아니면은 좀 약간 이렇게 인위적인 메이크업이 아닌, 살짝 조금 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할때 사용하는 속눈썹이 있습니다. 여기 두쌍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요거를 이렇게 떼내면요. 하나다. 근데 이거 가운데를 아, 녹화되는 거 맞구나.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 앞쪽은 작고 뒤쪽은 풍성하죠. 오늘은 제가 좀눈 화장이 연해서 맨날 코스프레 메이크업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살짝 어색하긴 하다. 그래서 붙여볼게요. 이 쌍꺼풀이 흰색이라서 좀 표시가 많이 되나 싶지만 마르면 투명해져요. 괜찮아. 또 가까이 간다. 자, 지금은 어떤가? 클로즈업. 좀 낫죠? 제가 그러니까 제 눈에 아이라이너를 안 그리면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보면서 또 늘겠죠, 뭐. 속눈썹 안 붙이는 게 나아. 아이, 그렇다고 안 붙이긴 좀 그렇지. 메이크업의 완성은 뭐다? 속눈썹입니다. 아, 속눈썹은 안 놓칠 수가 없지. 제가 가닥 속눈썹은 안 써봤어요. 그거 이제 이렇게 잡초 심듯이, 모 심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속눈썹은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저 지금 카메라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붙어, 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쌍 주제에 쌍꺼풀 만들어 갖고, 그죠? 그리고 왜 속눈썹까지 붙였다. 이렇습니다. 지금 머리 지저분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마무리 촬영할 때는 가발 예쁜 거 쓰고 적정하고 예쁜 척할 테니까 기대하셔. 립글로스는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입술은 이렇게 물린, 뭐랄까, 입술은 좀. 입술은 약간 글로시한 게 아무래도 좋죠. 그리고 포인트 줄까? 여기 눈두덩. 제가 눈두덩이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짝이를 발라주면 효과가 좋지.
이런 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큽니다. 여기까지 제가 다이소에서 옛날에 구매한 블라썸 벚꽃 시리즈 이걸로 제가 메이크업을 여기 블라썸 벚꽃 모르겠다 뭐 아까 제가 앞부분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름 얘네들 이걸로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예쁘게 나오나요? 오늘은 제가 정말 평범한 어찌 보면 평범한 그런 메이크업으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뭐 주절주절 잡담도 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는 버릇 제가 중간중간에 좀 의식을 하긴 했는데 좀 이번에는 많이 고쳐졌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퀸즈샵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 곧 또 뵐게요.